제프 콘즈입니다. 파리 8구에 위치한 푸띠팔레의 뒤편 정원에 설치된 이 작품은 약간 숨겨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눈에 잘 안 띄어서 제프 콘즈라는 명성에 비해 많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2015년 프랑스에서 연이어 일어났던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으로 이 작품을 미국에서 프랑스로 선물하며 양국 간의 돈독한 우정의 징표가 되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손은 자유의 여신상 손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고 횃불 대신에 튤립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마리아 양국의 우정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그닥 스윗하지만은 않고 특히 예술계라면 콧대 높은 프렌치들이 미국을 개무시하는 상황인데 작품을 그것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가의 작품을 선물한다니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다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작품은 공개가 되고 대환장 디스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 내용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이브 미쇼는 작대기에 달려있는 11가지 색의 학문이라는 표현을 했고 미국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조차 테러 희생자를 추모한다며 창백하게 잘려나간 손이 웬 말이냐라는 악평을 했습니다. 제프 콘즈는 같은 해 2019년 그의 작품 토끼가 9,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00억 원 정도에 팔리면서 생존하고 있는 작가들 중 최고의 작품 판매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에 와서 푸대접을 받는 걸 보니까 글쎄요 재밌다고 해야 하나 아쉽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시멜로 학문, 학문 종합 선물 세트라는 조롱을 받으며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튤립 꽃다발.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런지 정말 궁금한데요. 참고로 튤립 꽃다발은 콩코드 광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예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동네. 하늘만 올려다 봐도 작품이 펼쳐질 것 같은 동네. 여기는 파리입니다. 높이 솟은 탑에 그려진 익숙한 작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키스 에링의 1987년작 타워입니다. 파리 니콜 어린이병원에 그려진 이 작품은 즐겨 사용하던 아기와 강렬하고 자유분방한 선들 거기에 원색들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즐거운 분위기는 키스 에링 작품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루브르에서 센강을 건너 남쪽으로 40분 정도 걷다 보면 6구와 7구, 15구가 만나는 몽파르네스에서 작품 타워가 있는 니콜 어린이 병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왼쪽 위에 보이는 에펠탑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키스 에링은 같은 해 1987년 뽕피두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미국 작가 10주년 기념 전시에 참가하기 위해 파리에 와 있는 동안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스케치 한 장 없이 건물 외벽에 3일 동안 꼬박 매달려서 당시 애인이었던 후안 리베라와 함께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 키스 에링은 현재와 미래 이 병원의 아픈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이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작을 스케치 하나 없이 직접 매달려서 그렸다니 과연 키스 에링인데요. 이 작품은 무료로 제작된 것입니다. 작품이 그려져 있는 구조물은 원래 수술센터 건물에 붙어있던 계단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건물은 철거되고 지금은 작품이 그려져 있는 계단통만 남아있습니다. 작품이 그려져 있는 계단통을 보존하고 건물을 철거하려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뚝 솟은 작품은 이곳 어린이 병원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토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장승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술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술관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작품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어쩌면 이런 작품을 통한 즐거움과 휴식, 치유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키스 에링 전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키스가 1983년 NPR, National Public Radio와 했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계도시 길바닥에 널린 멋진 공공미술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 소개해드리는 길바닥 미술관,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도시, 더 멋진 작품들 소개해드리는데 많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파리 레알 지구를 걷고 있습니다. 루브르를 지나 요즘 한창 핫한 동네 마레 지구를 향해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한 이곳 레알은 뭐 파리에 관광객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비교적 루브르와 마레 지구 사이에 끼어서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의 비율이 높 약간은 한산한 곳입니다. 볼것 넘쳐나는 파리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에 제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 중 하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 예술가 앙리 드밀러의 1986년작 이코트입니다. 영어로는 listen, 우리말로는 듣기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의 매력은 친근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작품을 100번도 넘게 지나쳤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listen은 어린아이들이 매달리고 올라서는 놀이터나 지나는 새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어떨 때는 작품이 아니라 주변에 앉아 파리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웃는 것 같기도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 리스는 화려한 대리석이나 단단한 화강암이 아닌 겸손한 느낌의 사암에 정으로 일일이 쪼아 만든 모습이 파리스럽지 않은 도도하지 않은 편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에 땅을 향해 손모아 귀 기울이고 있는 리스는 마치 작은 벌레 소리 하나, 스치는 바람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함까지 느끼게 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작품 리슨보다는 바로 앞에 위치한 생테스타슈 성당으로 더 유명합니다. 파리 4대 성당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1532년부터 1632년까지 무려 100여 년에 걸쳐 지어지면서 고딕과 초기 르네상스 양식을 모두 보여주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성당인데요. 동글동글 계란처럼 생긴 리슨과 마치 한 세트처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성당 바로 앞에 누워있으면서도 정작 땅바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리슨의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절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로, 성당으로 또는 섬기는 종교시설을 찾아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을 갈구하는데요. 성당을 마주하면서도 보란듯이 성당이 아닌 땅바닥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고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작품 리슨을 보며 혹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며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 바닥에 구르는 자갈 소리, 이름 모를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속에도 신의 목소리, 그분의 음성이 깃들어 있지만 우린 그것을 놓친 채 다른 곳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